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우려되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생 꿀벌이잖아요. 꿀벌 같은 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태계의 건전성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생 꿀벌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인지. 자,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사람은 고작 4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최근 야생 꿀벌류의 생물 다양성이 3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라는 기구가 있네요. GBIF입니다. 근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박물관, 대학, 시민 과학자들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여러분 굉장히 다방면으로 했네요. 예. 그래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확인된 벌의 종은 1990년대보다 25% 가량 감소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종류가 감소한 거네요. 25%는 4분의 1입니다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벌들이 옮겼던 꽃가루를 이제, 그죠? 그 꽃가루를 옮기는 그런 식물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종이 멸종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조사 결과가 많은 벌이 야생에서 더는 정기적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생물학자 에드아르도 자타라는 시민 과학이 보편화되고 수집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보고된 야생벌 종은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야,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면서 아직 벌에게 대재앙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생벌들이 더는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렇죠. 시민 과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1990년보다 종이 줄었다고 보고된다면 그건 엄청 줄었다는 얘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래서 야생벌의 다양성 감소는 종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전문 매체 원 어스가 2만 종의 벌을 분석한 결과 꼬막꽃벌과 벌의 종류는 1990년대보다 약 17%가 감소했지만, 이것도 많이 감소했네요. 그런데 털보의 꽃벌과 종은 같은 기간에 41%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와, 큰일이네. 자라타는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10년마다 지구상 곤충의 종류가 10에서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에서는 농경 지역에서의 벌 부족으로 일부 식용 작물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기껏해야 4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왜냐하면 꿀벌이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돕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식물이 혼란에 빠지고 식물을 먹이로 삼는 동물도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 정말 우려되는 소식입니다. 그 곤충 중에서도 식물과 관련된 곤충들, 그것도 식물의 수분을 돕거나 아니면은 저기 해충을 먹는 그러한 곤충이거나, 그러니까 익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그 생태계 저변에서,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금 식물들도 큰 지금 식물들도 좀 뭐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이것도 참 어떻게 될지 어쨌든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